정말로 만신도 악랄하고 매섭고 칼 같은 면이 있어서 제압을 단번에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가 뭐였죠? 빙의였죠. 예, 빙의였습니다. 그리고 빙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퇴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고 개인적인 톡이 와서 문의를 하시는데 퇴마가 뭔가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빙의는 귀신이 씌인 것을 얘기한다면 퇴마는 그 귀신을 쳐내는 의식을 퇴마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자, 퇴마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퇴마를 하기 위해선 그 환자를 담당한 만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예절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퇴마를 하기 위해서는 굿이라는 것을 통해서 퇴마 의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퇴마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시와 때도 중요하고 일진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퇴마에는 어떤 귀신이냐 그 귀신의 정체를 파악을 해야 되고 원인을 찾아야 되고 살아생전에 나하고 원한이 있었나 나하고 가족관계가 어땠는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떠도는 뜬기였는가 그 신분을 일단은 만신은 캐치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귀신의 레벨 어느 정도의 염력을 지닌 귀신이고 어떠한 원한과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 귀신의 영가를 뽑아낼 것인지 쳐낼 것인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그 다음 문제겠죠. 그것이 결정이 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일단 인간의 모습을 했던 사람의 영가이냐 축생의 영가이냐 신의 존재이냐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리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끔 퇴마 의식이 진행이 되겠죠. 일단 조상이고 인간의 모습을 했던 영가라면 나의 조상은 자손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회유를 시키고 살아생전에 한을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성스럽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뜬귀 허공에서 들어오고 위험한 장소에서 흉가 체험을 한다든가 담력 테스트를 하면서 잡스럽게 들어온 귀신 같은 경우는 악랄하기 이를 데가 없고 상당히 무지막지하며 또 그 염력이 50년 단위로 끊는다면 50년, 100년, 150년, 200년, 800년, 1000년 이렇게 나가겠죠. 그 정도 천년기의 원한기라면 상당히 힘들고 상당한 테크닉, 고난이도의 고수들이 쓰는 마방진이나 흑마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뜬기들을 뽑아낼 땐 정말로 만신도 악랄하고 매섭고 칼 같은 면이 있어서 제압을 단번에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축생기. 축생은 동물의 영가를 통틀어서 축생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축생기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방식이 바뀌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는 대화가 돼. 그것이 물론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대천문으로 충분히 이제 가능하죠. 그러나 이 축생기일 때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만신의 성수의 힘을 빌어서 충분히 영혼의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그냥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는 저 역시도 맹목적으로 작살을 냅니다. 그래서 마녀가 아닐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결과와 가장 빠른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개인적인 임상 실험에서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경자년에는 좀 더 위험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편안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많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